민주당 광주 전남 시도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출마 예정자들의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반에는 컷오프를 거쳐 경선 후보자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4년 전과는 달리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 후보를 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광주시장 후보를 찾기 위한 물밑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건설 현장마다 시멘트 부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고 부족에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시멘트 원료인 러시아산 유연탄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형견 4마리가 소형견 1마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소형견은 죽었고 이를 막던 소형견 견주 역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시도당이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공천을 위한 정밀심사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는 경선 후보자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후보자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이후 촉박한 일정으로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후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도당 공관위는 공직 후보자 경선 대상자 선정 작업과 함께 후보자 정밀 심사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의 1차 자격 심사를 통과한 예비 후보는 광주 136명, 전남 659명입니다. 공천 신청과 2차 자격 심사가 끝나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컷오프 대상자 선정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후반쯤 각 선거구별로 두세 명의 경선 대상자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원래는 검증에서 다 해야 될 일을 좁혀서 하니까 공관위로 이관돼서 공관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초단체장은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각 50%씩, 광역의원은 당원 투표 100%, 기초의원은 당 심사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처음 도입된 청년과 여성 선거구의 경우 시민 배심원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당초 계획했던 4월 말까지 공천 완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기준을 두고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공천 과제가 쌓여가는 모양새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4년 전 광주광역시장, 전남지사 후보를 내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수정당 첫 호남 재선 의원을 지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내기 위한 물밑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성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첫 일성은 변화였습니다. 27년간 전남 정치에는 경쟁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14년 순천곡성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잇따라 당선됐던 이 전 대표는 이번엔 지사가 돼 전남을 4차 산업 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남 예산 지킴이로 불렸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국민 통합은 호남에서 신산업 햇볕 정책을 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광주시장 후보를 찾기 위한 국민의힘의 물밑 작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김동철 인수위 국민통합 부위원장, 김경진 전 의원, 윤택림 전 전남대 병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8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은 뒤 이달 안에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선인도 저도 상당한 절박함을 가지고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또 호남 지역에서 또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광주 전남에서 역대 가장 높은 대선 득표율을 얻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까지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오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앞두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8일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안철수 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위 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은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이 재차 인수위를 방문해 AI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모레 열리는 윤 당선인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인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오는 7일에도 다시 한번 인수위를 방문해 미래차와 AI 단지 조성 등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선 평가를 벌인 결과 후보 활동보다 당 활동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지난 3월 18일부터 4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최선을 다했다는 응답은 64.3%에 달했지만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는 35%에 그쳤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준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5.3%는 이번 대선에서 나의 투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마다 시멘트 대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고 부족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공급이 사실상 끊겼기 때문입니다. 철근 등 건설 자재값 폭등과 맞물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200세대의 39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 현장. 연일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멘트 공급이 줄면서 건설사는 공정률 저하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평소 예의 주시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평소 공급하는 물량의 한 30% 이상은 적게 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의 시멘트 수요는 1,036만 톤이었지만 같은 기간 생산 규모는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998만 톤에 그쳤습니다. 광주 전남은 그나마 나은 편. 현장이 많은 서울과 부울경 지역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거기는 타설 일정 잡기가 잘 안 잡혀요. 혹시나 잡았는데 비가 온다거나 해서 하루 연기되고 그러면 다시 또 일주일 기다리거나 보름을 기다렸다 타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국적으로 재고가 바닥이 나면서 건설 현장마다 시멘트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멘트 제조 원료인 유연탄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러시아에서 공급이 끊기며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가격 상승 피하기 어렵다면 호주산 유연탄으로의 신속한 대체 등을 통해서 물량 공급이라도 원활해지도록 빠른 대책 세우고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건설 성수기에 시멘트 부족과 철근 등 대부분의 자재값 급등까지 겹치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감소했던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16,900여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휴일이었던 지난 3일 11,760명에 비해 5,170여 명이 증가한 수치로 밤사이 확진자가 추가되면 감염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형견 4마리가 소형견 1마리를 공격하는 일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소형견은 결국 죽었고 이를 막던 소형견 견주 역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견주를 형사 입건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작은 푸들을 품에 안은 채 질주합니다. 그 뒤를 쫓던 중형견 4마리가 남성의 어깨 높이까지 뛰어오르며 푸들을 매섭게 공격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견주는 재빨리 자신의 푸들을 들어 올렸지만 달려오던 강아지들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쯤. 하운드로 추정되는 중형견 4마리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은 소형견은 결국 죽었고 소형견 견주 A씨는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기까지 건너갔는데 강아지 한 마리는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어요. 진짜 강아지가 너무 컸어요. 사냥터 같은 가해견들의 주인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중형견 5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산책 시작 전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뛰쳐나가는 개들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견주를 과실치상과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성장 단계에 맞는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입학금과 행사비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령기 아동과 특성화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안했습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노관규 전 시장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시작했던 생태수도 순천 조성 사업이 구호만 남고 갈 길을 잃고 있다면서 생태수도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들을 시급히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전 시장은 민선 4호기 순천시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총괄특보단 정무기획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가 재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철우 군수는 오늘 보성군 현충탑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보성, 힘 있는 군수를 슬로건으로 보성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과 농어민 공익수당 120만 원 확대, 걸교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 군수는 제3-4-5대 보성군 의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민선 7기 보성 군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이 6.1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병래 청장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동환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수능 성적의 중위권 회복을 위해 권역별 진로진학센터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김동환 예비후보는 사교육 컨설팅 수준을 넘어서는 대입 진학 지원 상담 서비스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김 후보는 진로 진학센터 설치가 우리 학생들의 수능 성적 전국 중위권 회복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기업당 융자 한도는 3억 원이고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들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이자 2.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